내가 복권에 당첨된다면이라는 생각들 다들 한 번씩은 해보셨을 텐데요. 여기 희박한 가능성을 뚫고 복권이 당첨된 사람들이 있습니다. 하지만 복권이 당첨된다고 다잘 사는 것만은 아닌가 봅니다. 여기 5명의 멍청한 복권 당첨자들을 만나보시죠. 미시간 로또에 당첨된 이 남자는 마약 중독으로 마약 구입하는데 돈을 거의 다 탕진했다고 합니다. 이혼과 아이에 대한 부모 권리까지 박탈당했다고 하네요. 남은 돈은 이혼하는데 다 써버리고 알코올과 마약을 하던 중 그의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까지 받았답니다. 불법 체류자 신분으로 호세는 로또에 당첨이 되고 그리고 자신의 상사에게 대신 돈을 타달라고 부탁했습니다. 결국 그후 변호사비 등 쓸데없는 곳에 돈을 다 소비됐다고 하는데요. 5.3밀리언이나 되는 돈입니다. 이 행운의 여자는 두 번이나 복권에 당첨됐다고 합니다. 그리고 이 행운을 몰아 이 돈을 가지고 아틀랜타 시티에 있는 카지노로 향합니다. 그리고 모든 돈을 거의 다 탕진하고 현재 트레일러 파크에서 거의 노숙자처럼 살고 있다고 하네요. 남편이 복권에 당첨되고 그 당첨금을 이 여자는 사용하기 시작하는데요. 친구들과 가족도 멀리하고 모든 돈을 오트쿠티르 최신 유행의 고급 여성복 구매에 사용하고 남편이 차 사고로 사망하고 나서도 돈 쓰는 걸 멈추지 않습니다. 결국 펜이 하나 남지 않게 돈을 다 써버리고 가족과 친구에게도 버림받았다네요. 16살 소녀가 복권에 당첨됩니다. 그러더니 성형수술과 여러 채의 집을 구매하고 럭셔리 휴가를 다니며 돈을 다 써버리는데요. 최후에 그는 다시 엄마의 집으로 들어가 빈털터리 남자친구와의 아이 두 명을 키우며 살게 됐답니다. 코엠 화제 영상이었습니다.